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천연가스 급등 속 전기요금까지 오르자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고 충전 인프라가 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장거리 출장이 잦은 40대의 한 자영업자는 최근 수소차를 신청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과 저렴한 유지비는 물론 전기차보다 인도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름값이 많아서 그래서 수소차를 생각을 해서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도내 수소 충전소는 모두 8곳으로 지난해보다 50%나 늘었습니다. 충전소당 수소차 대수도 66대로 전국 최상위권입니다. 동선을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충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구입을 해서 전혀 불편함은 없었어요. 올해 150대에 수소차를 보급한 청주시는 9월부터 127억 원을 지원해 추가로 280대를 더 보급할 방침입니다. 추가 신청을 받자마자 80여 대가 신규 신청했고 60여 대가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2030 수소차 100만 대 보급 정책에 맞춰 수소 모빌리티 확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올해 수소차 보급이 9월 현재 313대를 보급을 했고요. 저희 수소차 한 대당 3,350만 원을 보조금을 지원해서 올해 총 1,086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충전 인프라가 미약하고 차종이 제한돼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었던 수소차가 연료 가격 급등세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